안녕하세요. 회상 못하면 100% 학원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4강입니다. 어느덧 24강이 됐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반복이 최고입니다. 꾸준히 반복하시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t은 세 가지 있습니다. 비인칭주어 it, 그 다음에 가주어 it, 그 다음에 대명사 it. 이 가주어 it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it형2라고 그랬죠. it형2 이렇게요. 그랬을 때, 즉 it이 나오고 형용사가 주로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때 it은 아무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뭔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영어를 누가 내가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로 한다. 그다음 비인칭 주어 is는요, 이때 나오는 이 비인칭 주어 is는요, 사람인 자 아닐 빗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아닌 것, 그럼 누가 주어냐? 바로 가시나 무거자 연현상이 주어입니다. 가시나 무거자 연현상. 한번더 가시나 무거자 연현상. 이 가시나야 자 무거 자 연현상이요. 그래서 우리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가격, 시간. 그다음 나는 그냥 가시너 이렇게 그냥 한번 집어 넣어놨습니다. 무게, 거리, 자연현상을 나타낼 때, 특히 이게 잘 나오죠? 시간, 무게, 거리, 자연현상. 가시나 무거자, 연현상을 나타낼 때, 즉, 해석을 했는데, 가시나 무거자, 연현상이 나타나면, 이때 이선 해석을 안 한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time, what time is it now? 몇 시냐? 이전. 시간을 나타내죠? It's 5:30. 5시 30분. 이때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3번 대명사 it 갑니다. 대명사 it은요, 대명사 it의 특징은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it은 이렇게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머리에 탁 심어 놓고 맞춰가지고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It's quite dark. 어두운 명암이죠. 명암. 자연현상을 나타내요. 날씨가 좋다. 흐리다. 어둡다. 동굴 안은. 이때 이선 비인칭 주어 있습니다. So, 그래서 나는 can go out. 나갈 수가 없다. 혼자서. It's June 5. 6월 5일이다. 이때 it. 뭐요?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It is very cool and sunny. 뭘 나타내요? 써느라고 써니요. 날씨가 맑은 이런 뜻이요. 써느라고 햇볕이 난다. 써니 햇볕이 나는 이런 뜻이요. 이때 이선 당연히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이시겠죠. 가시나 무거자 연현상. 가시나 무거자 연현상.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How far 얼마나 뭐냐. From A to B. A에서 B까지입니다. 여기에서 트레인 스테이션 기차역까지 있다. 얼마나 뭐냐? 뭘 나타내 여러분?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때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고장 났습니다. 뭐가?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Out of order 그러면 고장 난 이런 뜻입니다. 이때 it은 이것이 고장이 났어요.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 6번 갑니다. 일형투죠. 일형투. it형 to. 자,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때 it 가짜 주어. 그 다음 이때 나온 to 부정사 진짜 주어. 가능하지 않다. 푸는 것은 이 문제를 2분 안에. How far 얼마나 뭐냐 from the bank to the. 여기서 많이 봤네 이거. 그죠? How far 이거랑 똑같네요. 이거랑 똑같네요. 얼마나 뭡니까? 은행에서 우체국까지요. 8번 갑니다. it형 to. 해석하지 않는다. It is very helpful. 매우 도움이 됩니다. To learn. 배우는 것은 영어를 웬 뭐뭐 했을 때 네가 노력할 때 to get 얻으려고 직업을 한국에서 단어 외워야겠죠.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세에 대하여 세 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자, 이걸 머리에다 탁 심어 놓고요. 저 우리 대머리 아저씨들 머리카락 머리에 딱 심듯이 이빨 빠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잇몸에다 임플란트 심듯이 심기 바랍니다. 자, 이걸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 소년 what? 관계대명사 나왔다.
사람 뒤에 후 관계대명사 가로채야 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그 소년 보이는 허약하게 couldn't carry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It 그것을 대명사 it 그것을 into the basement요. 지하실 안으로 2번 갑니다. It 병 to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 해석합니다. 어렵다. 나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나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뭐뭐 하는 것은 돕는 것은 더 플러스 형사 뭐뭐 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아 관계대명사 나왔다 후 앞에 명사 뒤에 나오면 관계대명사 해석 안 한다. 가지고 있지 않는 much wealth 많은 재산을 3번 갑니다. 여러분이 catch and drops죠? 그럼 억수로예요. 억수로, heavily, 억수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연현상, 자, 연현상, 자. 나오죠? 자, 이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을 나타내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억수로, 지금. 4번 갑니다. The boy.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동사가 아니다. 그 소년, 보이는 be, 바쁘게. 이게 동사죠? try, 시도했다, 겨로 택시, 택시를 타려고. which 관계대명사입니다. 왜?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이죠. 가르쳐야 되겠죠. 보이는 매우 luxurious요. 고급지게 비싸게 보이는 but it wasn't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이때 나오는 것은 대명사를 잡 대명사겠네요. 앞에 나오는 이것을 받겠네요. 택시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 내려와서 5번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반복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없다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Can you explain? 설명할 수 있니? To us. 우리에게 how far? 얼마나 먼지?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이때 나오는 is은 무슨 it? 이때 나오는 is은 무슨 it? 바로 비인칭 주어 it 아, 거리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 되겠더라 그 얘기죠. it 형 to 이걸 이때 나오는 it을 우리는 가주어 이거 가주어잖아요. 가주어 이게 뭐예요? 진주어죠. 야 니가 이거 해석이 안 되면 가 죽어. 진짜 죽어 이 자식아. 어렵다. 가르치는 것은 사람 삶을 학생들에게 영어를 명사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 이렇게 쳐야겠죠. 니은으로 끝나게 어떤 용어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워야만 하는 다시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워야만 하는 it is my favorite hobby요. 이 나왔는데 이제 형용사가 안 나왔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이렇게 명사가 나와도 됩니다. 이때 해석하지 않죠. 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은 수집하는 것은 다양한 우표를 나의 취미이다. 내가 수집하는 것은 다양한 우표를. 3번 it 형 to 친절하다. 친절하다. 그녀가 돕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꿈꿔 어떤 사람들? 일하고 있는 in the factory 공장에서 9번 갑니다. The pharmacist 그 약사는 but 샀습니다. A 컴퓨터를 and 그리고 gave 주었습니다. It 그것을 뭐를? 컴퓨터를 그것을 그것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명사라고 하겠죠. To him 그에게. The book, 그 책은 매우 유용합니다. Useful, so. 그래서, I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Keep it, 그것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것을, 대명사. For 2 years요. 2년 동안. 연습, 반복.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